페이스 홀드를 하는 순간 얼굴을 물어버렸습니다.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에요. 안녕하세요. 놀루와 설채연 수의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처음 보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, 그리고 올바르게 만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게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. 많은 보호자분들,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는 다 착하고, 아 원래 뭐 착하지? 그런데 강아지는 다 사람을 좋아하고 이쁨 받는 걸 좋아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. 또 하나, 이 또 강아지들의 문제점이 이뻐, 너무 귀여워, 그냥 못 지나치겠어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강아지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. 개들도 기계가 아니다. 이 친구들도 감정이 있고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강아지를 만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거 3개, 3 don't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. 저는 항상 이 모습을 항상 봐요. 강아지만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? 하지 마세요. 이거 하지 마세요. 저 미국 가서 교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강아지들 막 진료하고 처음 오는데 친해지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혼났어요. 교수님이 화들짝 했어요. 너 왜 그러냐요? 그래서 아 이거 냄새 맡게 해주려고 한다. 한국에서 이렇게 배웠다. 강아지를 처음 만날 땐 손을 내밀어서 냄새를 맡게 해줘야 된다.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야, 걔들 코가 얼마나 좋은데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모르게 손 내민다고 냄새를 더 잘 맡고 안 내민다고 냄새를 못 맡고 하겠니? 너 그러다 물려! 걔들은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퍼스널 스페이스를 갑자기 예고 없이 다른 누군가가 침범했을 때는 깜짝 놀라서 공격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. 두 번째, 이것도 많이 합니다.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소형견이 많고 대형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키가 낮죠.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, 손을 내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허리를 숙여야 되죠. 동물들 사이에서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.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것은 되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, 불안을 줄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. 우리가 잠깐만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. 처음 보는 기린이 있어요. 나는 이 기린을 만난 적이 없어. 근데 이 기린이 갑자기 내 앞에서 목을 이렇게 내 머리 위로 숙인다. 좋으시겠어요? 아무리 저라도 무서울 것 같은데, 동물을 알고 수의사인 저도 무서울 것 같은데, 이건 본능적으로 그냥 무서울 것 같아요. 모르는 기린이잖아요. 이 기린이 착한지 아니면 적대적으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. 세 번째, 눈 마주치기.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눈 마주치기는 서로 사랑의 표현이에요.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서 눈 마주치는 건 공격적인 표현입니다. 실제로 저도 기억이 있어요. 중학교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저기 학교 뒤쪽으로 선배들한테 한 세 번 정도 끌려간 적이 있어요. 이유는 나를 쳐다봤다, 그리고 네가 띠껍게 생겼다. 네, 이 두 가지 이유로 제가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. 이게 모르는, 잘 친하지 않은 사이끼리 눈을 마주친다는 건 되게 공격적인 신호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3 don't, 잘 생각해보세요. 내가 그동안 강아지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. 아마 3개 다 했을걸요? 귀여우니까, 이쁘니까, 그리고 모든 개들은 착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공격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눈을 마주치고 다가가서 허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죠. 개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 행동을 모두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뭐 좀 소심하고 공격성 없는 아이들은 피하는 모습만 보이겠지만 가끔씩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, 싫은 나머지, 그리고 하지 말라고 표현했는데도 계속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면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거 이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어요. 하지 말아야 될 거, 머리 만지기. 강아지들 머리 만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이. 두 번째, 이쁘다고 얼굴을 막 이렇게 꾹 잡고 있는 거, 페이스 홀드라고 하거든요. 얼굴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 절대 안 됩니다. 예전에 나왔던 영상인데요, 이 영상을 보시면 이 강아지가 무슨 영웅 강아지, 히어로 개라고 해서 무슨 TV쇼에 출연을 했는데 사회자가 이 강아지랑 친한 척을 한 거죠. 근데 저는 보면서도 두려웠어요. 왜냐? 얘가 계속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여요. 참아요. 멜름거리고 고개를 돌리고 싫다라는 표현을, 완곡한 싫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요. 그러다가 이 사회자가 페이스 홀드를 하는 순간 얼굴을 물어버렸습니다.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거, 허그.
솔직히 생각해보세요.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갑자기 뭐 프리허그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와서 안으면 싫잖아요. 그쵸?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. 우선 세 가지. 눈 마주치지 말고, 손 내미지 말고, 상체 앞으로 숙이지 말고. 근데 이걸 안 하면 사실 얼굴 만질 일도, 머리 만질 일도, 허그 할 일도 없겠죠. 이 세 가지는 꼭 하지 말으셔야 돼요.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가끔 내가 오해받을까봐 걱정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설치현 수의사잖아요. 길을 가다가 가끔 알아봐요. 강아지를 데리고 알아봐. 근데 저는 이 강아지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이런 게 보이니까 아는 척을 안 해요. 눈도 안 마주쳐, 만지려고도 안 해. 그냥 가만히 있고 보호자랑만 얘기하거나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왠지 나도 마음속으로 이분이 나를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냥 일 때문에 이런 거 하고 있는 줄 알까봐 사실 마음속으로 조금은 걱정될 때가 있는데 다 우리 강아지들이 불안하지 않게, 싫어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. 저는 정말 우리 강아지들을 진짜 사랑합니다.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5 do가 있습니다. 해야 할 5가지 행동. 우선 첫 번째, 정면으로 바라보지 말고 살짝 틀어서 튼 상태에서 만나주는 게 좋아요. 이 경우에 상대방 강아지가 처음부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좋은 방법은 옆으로 앉는 거예요. 서 있지 말고 약간 옆으로 틀되, 정면으로 보지 않고 옆으로 틀되 앉아서 무릎 앉아, 무릎 앉아를 해서 강아지를 만나는 게 더 좋아요. 두 번째, 기다린다. 이 강아지를 만나고 쓰다듬어주고 뭔가 소통을 하고 싶으면 그 상태에서 우선 기다립니다. 기다릴 때 눈 마주침은 최소화로 한다. 쳐다보더라도 이렇게 곁눈질로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쳐다보는 게 좋다. 눈 마주침을 최소화해. 만약 강아지가 스스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포기, 만나지 말아라. 하지만 만약에 스스로 다가온다면 머리가 아닌 가슴 쪽이나 등 쪽 아니면 요 사이드, 옆구리 쪽을 천천히 쓰다듬어 본다. 쓰다듬을 땐 손바닥보다 처음엔 손등이 좋습니다. 마지막, 이게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이건 집에서도 꼭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5초의 법칙을 기억해야 돼요. 5초의 법칙이 뭐냐면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. 지금까지 5두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옆으로 기다린다. 최대한 눈 마주치지 않고 기다렸더니 그 친구가 왔다. 그래서 천천히 머리가 아닌 다른 부분을 천천히 만져주고 있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5초 후에 손을 떼봐요. 손을 뗐을 때 강아지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 잘 보는 거죠. 돌아간다? 더 이상 만지려고 하지 말아라. 그 자리에서 올라타고 머리를 더 부빈다? 그러면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돼요. 5초 정도 만져주고 손을 떼보고 이 친구가 지금 나와 스킨십을 하고 싶은지 몸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. 이렇게 강아지를 만났을 때, 특히 처음 보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드렸는데요.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강아지를 보면 너무 귀엽더라도 아 귀여워 이런 것도 최대한 좀 삼가주셔야 돼요. 그런 것 자체가 우리는 귀여워라는 표현이지만 얘 입장에선 모르는 사람이 나보다 10배는 높은 이 키를 가진 사람이 나를 보고 뭔가 관심을 가지는 게 소심하고 사회화가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되게 불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강아지를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3 don't 꼭 기억해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제가 하나 꼭 빼먹었더라고요.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